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원래는 저희 채널은 새로운 나라의 힙합 음악들을 저희 채널에 소개하는 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한동안 좀 제가 아시아의 힙합 음악들을 주로 많이 다뤄왔었죠. 사실 만들어야 될 리액션 비디오는 아직도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나름의 세웠던 모토는 가급적 다양한 나라의 많은 힙합 음악들을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였고 그 나라의 힙합 팬들에게 제 자신을 알리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좀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제 계획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저희 채널에서 또 새로운 나라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스페인입니다. 오, 오랜만에 유럽권 국가의 힙합 음악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유럽 쪽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이탈리, 뭐 폴란드, 그리고 뭐 지금 유럽연합에 탈퇴했지만은 뭐 UK가 있었고 그랬는데 스페인의 힙합 음악을 다루는 거는 처음이에요. 사실 저는 휴식 시간에 좀 새로운 힙합 음악들을 디깅을 정말 많이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다가 지금 스페인의 KiddKeo라는 굉장히 스페인에서 핫한 래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는 그의 채널을 팔로우를 해왔어요. 그래서 채널에서 올라오는 그의 뮤직비디오들을 좀 감상을 하고 있었는데 음악이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비디오는 아마 녹화 시간 기준으로 한 10시간 전에 아마 올라왔을 건데 KiddKeo의 새로운 뮤직비디오입니다. Playin이라는 비디오고 블레이드 브라운이라는 아티스트가 피처링을 했어요. 사실 저는 KiddKeo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는 봤습니다만 사실 어떤 래퍼인지는 자세히는 몰라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스페인 힙합 음악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겠죠. Playin이라는 곡에 또 가사가 있길래 해석을 해봤는데 말 그대로 Playing이었습니다. 뭐 예 알죠? Diamond Jewelry, Diamond Watch 그리고 페라리를 타고 여자를 태우고 페라리를 타고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해변가를 달리고 아르마니 수트를 입고 그들이 사는 라이프스타일 딱 그냥 힙합이에요. 힙합입니다. 예, 즐기기 좋은 힙합입니다. 또 여기 비디오의 그 오션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 시간에는 KiddKeo의 플레이는 보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의 편집과 스킵이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멜로디 소스가 너무 좋아. 저는 이런 요트가 나오는 힙합 뮤비를 되게 좋아했어요. 약간 링로스의 영향일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저 KiddKeo의 그 저 러하고 덥한 목소리 있죠. 아, 이 너무 중독적이더라고. 그렇죠. 뷰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있는 고급스러움이 더한 것 같아. 물론 페라리 같은 차량이 나와서 또 고급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뷰 자체가 너무 멋있어. 아, 너무 아름다워. 왜 이런 뮤비는 비슷해 보이지만 보면 볼수록 왜 질리지가 않은지 모르겠어. 오히려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 모델들을 모자이크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신선하다. 그러니까 누군지 더 궁금하게 만들어지잖아. 페라리 타고 더욱 세게 밟는 거죠. 되게 이 음악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영어와 스페니쉬 랩 배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골고루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영어랑 스페니쉬 랩이 공존이 되니까 좀 뭔가 기존에 영어 랩으로 익숙해지던 저한테는 좀 신선한 느낌? 한편으로는 좀 미국 힙합 비디오랑 그렇게 바이브 자체에서는 뭔가 이질감이 없다는 거.
아, 이 피리소리 같은 소스 이게 명칭이 뭐지? 아, 이게 너무 너무 음악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 좋다. 고급스러운 요트가 나오고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술이 있고 여자가 있고 롤렉스 와치가 있고 이런 뮤비들을 뭐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수백 수천 번을 봤잖아요. 근데 뭔가 질리지 않아. 그거는 왜?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노력하면 저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링로스의 비디오를 좋아했던 이유가 이런 KiddKeo의 플레인 비디오에 나오는 느낌과 거의 연장선상이잖아요. 조금 뭔가 이렇게 여행을 가지 못하니까 지금은 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바다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비디오를 통해서라도 뭔가 여행을 온 듯한 마음을 느끼면서 오히려 이런 비디오 자체를 보는 게 오히려 마음의 평화가 더 오는 것 같아. 근데 비트가 너무 좋아. 그 피리소리 같은 사운드가 너무 인상적이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